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능률양 출판사, 그리고 YBM 과학 출판사, YBM 7과고요. 능률양 8과 문법이에요. 해보도록 하죠. 제목이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5형식에서 5시짜리 투부정사를 쓰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생기문 이따 드릴 거예요. 집중하시고 같이 들으면 돼. 우리 아시다시피 5형식은요, 문장 성분이 다 출동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것만 잘 해내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굵은 글씨의 동사들 있죠? 각각의 뜻 여기 써 있죠? 일단 외우시면 되고, 요 동사들 만나면, 여기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자리가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인데, 즉, 얘가 같을 때 쓰는 말인데, 이럴 때에는, 반드시 누구 쓴다? 투부정사 쓴다. 끝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다시. 이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야, 목적어야 투부해.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Ask의 뜻이 뭐다? 요청하다. Want 원하다. Tell 말하다. Advise 충고하다. Expect 기대하다. Allow 허락하다. 외웠어요? 여섯 개니까 외울 수 있지. 순간 암기를 원해요, 난. 다시 읽어요. Ask. Want, tell, advise, expect, allow. 외웠어요? 다시. Ask, want, tell, advise, expect, allow. 얘네 누구 짝꿍? 투부 짝꿍. 다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럼, 와, 참 쉽다. 자, 불러보세요. 뭐뭐 나온다고요? Ask, allow, expect, advise, tell. 그리고 want까지. 오케이. 다 외웠어요? 다음 사람. 다 다음 못 타자. 응. 외우세요. 응. 읊어봐요. 에스크. 어드바이즈. 헬. 욕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응. 나중에 외울 시간이라는 건 없잖아요. 공부해보니까 알죠? 그런 건 없어. 그때그때 외우는 거야, 얘들아. 자, 보세요. 예문 보셔야 되는데, you should ask your teacher to help you. 너가 요청해야만 돼. 너의 쌤한테 뭐 하라고요? 너좀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줄 거예요? 쌤이 도와줄 거죠. 너를 도와줄 것을 쌤한테 요청해야 돼. 목적격 보호 자리가 맞죠? 볼까요? 너는 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 뭐 요청이라는 말이 빠진 것뿐이죠. 했어요? 아니, 나 그냥 원해.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가 to be honest with me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문법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들어온 거야, 얘들아. 이거 짱 중요해. 나는 그가 나한테 정직했으면 좋겠어. 내 덩어리가 일단 보이시면 좋겠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얘들아 무슨 격? 격, 그치. 목적어 자리는 일단 인칭 대명사잖아요, 이거. 사람 이름 아니죠? him 하면 그죠? 그럼 무슨 격? 목적격을 쓴다. 이건 아셔야 돼요. 목적격이라고 여기다 써야겠지? 요게 선생님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 투두는 애들아 공식이 어떻게 생겼더라? 투두하기? 동사 원형이죠. 분명 동사 원형. 동사. honest의 품사는 뭐지? honest 뜻이 뭐지? 간이죠. 이거 어려워요? 들어갈게요. 자, 나이스의 품사는 뭐지? 형용.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To nice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투부정사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투부 형용사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틀린 거래. 올바르게 고치. 그럼 to nice가 되는 거죠. 징검다리 비동사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의 뜻은 뭐뭐이다 에요. 그러니까 nice라고 하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아이인 거죠. 이해됐어요? 비동사 MR is잖아요. 다시 이거 혹시나 헷갈리시면 그가 nice에 he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이해돼요? 그가 뭐뭐다 nice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가 멋지다죠? 얘가 멋지다라는 뜻이죠? 공식이 뭐래요? 투더하기 동사에 이즈의 이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즈의 동사 원형은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to be nice를 써야 되겠지.
비동사 언제 쓴다고?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징검다리로 쓰는 거다. 하면 이게 빨간색 끝난 거예요. Honest, 정직한 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Police officer told,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멈춰. 동사 완료 됐죠? 경찰은 그에게 멈추라고. 누가 멈출 거예요? 그가 멈춰. 맞죠? 아, 뭐 했어요? 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들이. 그들이 할, 그러니까 옷이 자리인 거예요. 그 다음. Didn't expect. 기대하지 않았다. 그 뜻이 뭐다? 당하다예요. 그러면 그가 뭐? Come around. 얘들아. 갔다가 되는 거. 만약에 to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To 부정사. To 더하기. 자, 알겠어요. 이 되다니까요. 자, 네. 에서 흔하나요? 다시 보고 싶은데, 호텔에서 담배 피도록. 여기는 그들이 빠져있던 거죠. Nice me not to my house. 어, 할 수 있어. 투부의 논리만 아시면 할 수 있는 거. 벌써 몇 번 배웠죠? 투 부정사는 안 된다? 안만 붙이면 다시 나시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지워볼게. 없어 없어. 그럼 이거 해석이 뭐지? 그녀가 나한테 조언을 팔아라 조언했대요. 뭐예요? 그녀가 내가 내가 그럼 봐봐. 저거니까 얘가 옷이인 게 맞다.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 내가 지리 그녀가 나한테 하고 이래. 근데 지금은 보자고요. 팔지 말고 배워보자고요. 그러면 not to tell로 만들어진 것을 이라고 바꿔요. 이해됐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을 나섰다. 투 앞에 나섰습니다. 나세 위치가 그 다음에 그 밖 종류가 나 드릴게요. 안정하다 돕다 encourage 되게 많이 나와 force 강 invite 명 그 다음에 확신시키다 first cover. 다음에 remind. 떠올리게. warn. 우리는 나. 요. 차가 좁아서 쓰지. 이랬어요. 아이들? 오는 아이들. 그 동.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이거 여기 있는 거랑 투부 쓴다 쓸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자, 아래 그러면 보셔야 되겠죠? 우리 쌤이 is going special 까지 맞아요. 누구 목적 정답은? 봐야지, 정답은. 할 수 있어야지. 동사. 무슨 동사? 그치, 사역.
슈퍼 쓰는 거야, 얘들아. 개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거잖아요. 애들 어디가 넓니? 오른쪽 하단도 넓어. 공간 잘 차. 선생님 여기다 그냥 쓸게. 나는 누가 있지? 마이클의 태브였던 거. 마이클이랑 태브인 거. 얘네 목적의 오시 자리에. 있어요. 헬프가 있죠. 쓰시고 누구 쓴다? 호정사도 사역동사 누구? 계약은 누구 쓰는 사역동사에 전부 다 하도록 시키다. 얘를 내가 목적을 시키는 겁니다. 하죠. 얘랑 썩 잘 맞춰줬을지 초 봤어. 썼잖아요. 쓴다고 초보 들어왔잖아. 되는 거야. 봐야 돼. 무슨 준사역이었던 거. 나는 말로할 테. 뭐 필기도. 우리 선생님을 시키실. 내가 뭐. 시험을 보러 들어왔어요. 사역이 들어오면. 공원이잖아. 한빈 스톱은 설득하다. 설득했다. For 2 hours. 다시. 비록, 그거를, 나가 한 개. 하면 두 시키다에 되겠지. 문법적 얘는 수술을 해야지. 그래서 한테 점프하래. 점프. 얘는 니어 문제가
Let's 겠네. 둘 다 뜻은? 그러니까 시키다지. 얘들아. 이거 허락해. 방 테레방 맞단 말이야. 왜 안 돼? 안 돼. 이유가 그치, 계속 분사역이 되는 거니까 때문이죠. 손이 요청을 했. 여기는 버려.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SV 잡아야지. 쌤, 프리가 뭐? 땡큐 워닝 미 뭐를 했죠? 이렇게가 그녀를 괴롭힌 것을 경고했다. 5형식의 워닝 누구 쓰는 거? 투부 쓰는 거 보세요. 네. 가 되겠지. 그의 소부장사의 왜 명 가지고 해석한 왜 명사적 때문에? 그치. 그게 이유야. 명사적일 나는. 뭐 있었어? 형 기타 여기다 뭔가 챙겨. 선생님 다른 거 얘들아. 네? 되겠지. 동료 아, 나 라고요? 먹는 것을 그만. 킷 그만. 다 녹음. 보세요. 뭐 하기를?
이번에. 하면 뜻은 우사쌤이 선생님이 그녀한테 볼 것을 경유해 주십니다. 투구 쓰는 뷰. 그럼 실비는 언타 답은? 다시 무슨 동 살았어. 동사 아니야. 흑장미 무슨 동사야, 들어? 그치. 그 동사인 것 같아. 것 중에서 지가 동원도 아, 왔지. 뭐 feel, to 이런 거 있지. 보다 이런 애들은 누구 쓰는 거야? 일단은 뭐 형식이니까. 이쪽은 일단 쓰는 거야. 또 되고요. 야, 그지? 내 손은 눈보다 빠른. 응? 봤어? 네. 했고요. 네. 아, 쉰가 봐. 이렇게 틀린 거야. 얘는 뭐 뭘로? 어, 자리. 시발. 자. 옆한 사람. 응, 배틀 받아. 그냥 애원한 거야. 히브 오법 테니 뭐라고 해야 추워 한 번. 어. 같은데. 야. 하고 소명사의 부정. 여기다 쓰는 거야. 뭐뭐. 겉. 에어냈어요. 간청했다. 뭐라고 써야 될까? 하나. People. Two. G.
스틸. 소고기 이러면 안 돼? 그들이 여기서 물을 깨야 이렇게 할 것을 살았다. 이번 미 진짜 사요 얘들아 사요 사용 둘다 돼서 사용동사 사용은 보자 해교가 미 아빠가 저게 뭐를 수영하는 거 스쿼트 티 뭐야 은교 왔어. 눈으로 왔어. 지금. 짝꿍. 딱 나와야지. 자, 추가. 잘해보래. 그러는 거야. 야, 나 창문 좀 있지. 창문 닫아달라고. 윈 말씀드리자면 거죠. 이제 하죠. 미 과일을 사용해서 만들래. 제인이 폴한테 뭐라고 쓰면 조용하니 들어갈 그치. 동사할 때는 아, don't be lazy. 들어갈 만. 있어요. 풀수 있겠지?
것을, 늦지 말 것을. 주디 아투 잘했죠. 똑같은 패턴. 놓을 거야. 나를 먼저 보고 찾는 얘를 준사역이 쳐볼 수 있는 건지를 시에다가 이겠죠. 얘를 이용해서 공원으로 가서 뭐 현면 투부 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어. 안 된다 이제 문법이죠. 정 좋아하는 것만 잘해 예 건데 내가 샘플 메이 데이스 사역 동사 그가 한테 뭐라라고 해야 돼요. 18번 풀면 정 엔터 할 수 있는 따봉 나와 막히면 안 보인다. 하면 할수록 하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아 하면 변명이다. 오시스 너네 이 중에서 목적격 목적격
해서 목적격. 안 되겠어, 뭐라. 수학수 수학수